이거 먹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돼. 이리 와, 빨리. 나 진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네. 첫사랑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아, 안녕! 오빠! 검지 그리고 새끼 들어봐 아니면 나쁜 새끼 번쩍 들어 하라이사 뭔 말인지 알겠냐 가나 사람 마바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홍대에 나온 수월비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플스방에 허피 오빠가 이 좋은 날에 앉아서 위닝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데리고 나와서 쇼핑을 해볼까 해요. 이따 호래비 냄새도 좀 베끼고 좀 예쁜 옷도 입히고 하면서 찾으러 가볼 겁니다. 길을 건널 때는 손을 듭니다. 차에 안 치우려면. 아, 저기 플스방 보이는데 저인 것 같은데. 이제 오빠가 안에서 썩어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들어가자. 혁피 오빠. 혁피. 쟤는 혁피 오빠. 혁피를 못 가버린. 빨리 가시죠. 일어나시죠. 어디가? 아니 어디를 가?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오빠가 썩고 계시다는 소식을 입수해가지고 제가 그 꼴을 못 보겠어서. 진짜 유명하긴 하네. 네. 불쌍해서 썩고 있는 것도 이제 다 알고. 위닝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 왕. 내 와이프도 나 위닝할 때 이렇게 한 번도 안 괴롭혔는데. 오늘 오빠의 가이드인 이 친구를 메고 가시면 돼요.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딩고 촬영을 더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건 나중에 해도 되는데 저랑 노는 기회는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저 요즘 라이징 스타고. 아닐 것 같은데 너가 살 날이 80년 정도 더 남지 않았니? 나 이제 20년 정도밖에 없네. 가시죠. 뭐 계산 좀 해주세요. 가시죠. 근데 이거는 왜? 이걸로 인해서 오빠가 오늘 수월비 투어에 완벽하게 복종한다는. 왜 소풍인데 복종을. 가장 젊은 제가 가장 꼰대 같은 오빠를 최대한 젊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 거고요. 마침 지갑을 안 갖고 왔으니까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우리 이름이 나나예요. 앞으로 나나 박수 짝짝 하면 오빠 대답해야지. 대답해야지 왜 내가. 나나 목소리는 이제 메고 있는 사람이 대신 내주는 거니까 나나야 하면 오빠가 왜 하는 거예요. 나나야. 왜? 네. 이런 느낌이야. 여기. 아니 근데 어디를 갈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홍대가 낮에 여는 가게가 없어요. 아 저는 청소년이라서 낮에 놀러 다니기 때문에 낮에 연대를 많이 알죠? 오빠 이제 주로 밤에 나오시니까 모르겠지만 밤에 안 나온 지 꽤 됐어. 결혼하고 밤에 못 나왔지.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확실히 야외로 나오니까 이게 파괴력이 좀 있네.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오빠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다 용서되는 거예요. 용서를 누가 해주는 거야? 일중이. 대통령 이름 한번 함부로 불러도 돼? 하는 김에 네. 머리 모자 들어가서 그 옛날 김수용 작가 힙합 느낌으로. 아 좋네. 모멸감이 느껴지네.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옷차림 이상하게 한 유튜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얘가 들고 내가 이러고 가고 있으니까 내가 일단 IQ가 세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오늘 혁피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수월비 최고. 제 친구가 조금 많이 아파서 제가 윤비의 스파링 얘랑 권타마 하면 안 돼? 오늘 잘 오늘 그런 것도 트렌드지 요새. 속마음 인터뷰할 때 혁피 오빠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울면 끝나는 거 아시죠? 아 나는 그 울면서 말할 거라니까. 다시는 너 안 볼 거라고. 회사로 올 때 스케줄러에 써놔. 몇 시부터 몇 시 오는지. 그 시간 피해서 와야지. 랩 바다리 벌써 한번 하시면 제가 오빠 만 원 드릴게요. 어 우리 하지. 네가 쓰면 아 홍대장. 뭐야, 아, 쟤네 멤버 얼굴 모르는데 너의 반응만 보고도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겠다. 제가 13살 때 생각했던 허클베리핀은 랩 바다리를 부르면서 신념이랑 신념은 모두 몸에 갖고 있는 분인 줄 아는데 생각보다 되게 더 열려있고 개방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신념을 몸에 갖고 있는데 오리도 지금 갖고 있네? 왜 몸에? 그리고 오리는 내가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오리가 와서 나한테 그냥 붙은 거야. 오빠 진짜 웃기게 생겼어요. 아 나 웃기게 생겼지. 웃기게 생긴데 결혼도 하고 뭐 좋네. 애기가 방금 지나가면서 아, 엄마랑 하하 웃다가 뭐해? 오리 보고 한번 놀래고 내 얼굴 나이 보고 한번 더 놀래고. 자 오빠 눈 가리실게요. 어? 이 뭐야? 이거 슬라임? 슬라임 카페? 아 입장하겠습니다. 아 창혁아 이거 먹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돼. 이리 와 빨리.
아까까지만 해도 진짜 바보는 아닌 것 같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바보가 되는 느낌. 그리고 먹고 싶고. 여기는 슬라임 카페고요. 슬라임을 만지면서 오빠 안에 있는 그 해로운 걸 좀 많이 정화를 하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슬라임 만들러 왔습니다. 나 이거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클리어가 처음에 만들기 쉬울걸요. 이걸로? 슬라임에 커팅된 골라오세요. 이제 여기서 이거 갖고 와야죠. 오빠 자꾸 이렇게 협조적으로 안 나오시면은 이제 바로 레벨 5로 갈 수도 있어요. 차라리 레벨 5로 바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자, 이제 파츠를 골라요. 파츠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그 슬라임을 만들 때 여기에 귀여운 걸 넣어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 때 질감이 좋으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와, 이쁘다. 나 다 됐네. 나 아직 안 끝났으니까 기다려요. 아, 나만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동네군요. 원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이게? 나 다 했다. 가루고 향기는 이거 들고 오시면 저희가 넣어드릴게요. 자, 해주세요. 무슨 말이야? 자, 물을 전부 통에 넣어주세요. 아니, 여기. 볼에.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에 일로 넣는 거. 아, 이 느낌 왔다. 난 100% 싫어하겠는데, 이거? 이거 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500만 슬라임인들한테 협박받고 싶으세요? 최대한 거품이 생기지 않게 한쪽 방향으로 저어주래요. 이게 방송에 나갈 수 있겠어요? 오빠 꼬리 너무 웃기지? 꼬리 너무 웃기지? 슬라임을 만들고 있다니 내가 2019년에. 아, 지금 울고 있을걸요? 좀 좋아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지금? 지금 눈에 눈물이 그득그득한데. 이거 내 마음을 얘기한 노래 같은데?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오빠 이거 8mm 했어요? 8mm는 안 써있는데? 그걸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할 일이 그냥 이거 8mm 따르는 건데? 이게 슬라임 카페라고 말 안 하면 뭔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과학적으로 위대한 뭔가를 오리를 메고. 슬라임 카페를 안 와보신 많은 남자분들은 꼭 와보세요. 네. 오빠 나 이거 떼줘요. 내가 저 상태를 만지고 싶지 않은데? 응, 그렇게. 아, 낙지 먹고 싶다,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뭐 바다에 뭐 사랑이라고 좋은 가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기 예쁘고 귀여운 데 갈 거예요. 산낙지도 예쁘고 귀여운데? 완성! 이러면서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진짜 굳으면요, 손에 묻었을 때 이걸 붙이면 떼져요, 이렇게. 그럼 그 중간 과정을 위해서 한번 만져봐야 되잖아. 그거를 너무 하기가 싫어. 허클베리피가 이걸 다 이겨내야 더 나은 래퍼가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이제 뭐 나은 래퍼는 안 돼도 될 것 같아. 더 나은 래퍼, 뭐 제이지가 되라는 거야, 뭐야? 제이지 잘게 진짜 말도 안 되지. 아, 빨리 봐요, 돼? 오빠. 빨리 봐요. 휘핑크림 같지 않아요? 군대에서 빤스 파는 것 같은데. 이등병 때 저렇게 많이 빨았는데. 저렇게 되기 위해 어쨌든 나도 만져야 되는 건데. 나 진짜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네. 완성! 영혼이 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전염병 걸린 돼지 햄 같은데. 전염병 걸린 돼지 햄 같다고? 너무 신선하다, 그거. 나 언제 한번 써야겠다, 가사에. 나 모욕적인. 2019년 최대의 모욕감 2위. 1위 지금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가운 우유. 네. 이 컵에 얼음이 들어있니? 이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이겨내지? 인지 부조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지금 내가 약간 인지 부조화 상태인데. 바람 풍선 해봐야지. 됐다. 그거의 의미가 뭐야? 이걸 크게 만드는 거. 왜? 기분이 좋으니까. 할 말이 없네. 뭐 그렇지. 뭐 다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지. 돼 간다. 오빠 이제 넣어요. 아직도 이렇게 묻으니까 나는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액티를 조금 더 부어서 조금만 더 해볼까요? 사실 액티 이렇게 많이 넣으면은 제대로 슬라임 만드시는 분들한테 욕 먹거든요. 내가 그분들한테 욕 먹겠어? 저 기분 슬라임 존나 못 만드네. 래퍼 이러면서. 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쭈물럭 거리다 보면은 계속 이제 하시다 보면 돼요. 갔다 가라! 커피 오빠 뺨. 유빈이 뺨. 이 정서 정말 신기한 거.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를 수 있는. 나도 이제부터 해야겠다. 상혁이 토 이러면서. 아, 너무 똑같은데? 내가 올해 뱉은 말 중에 제일 똑같은 거 같아. 상혁이 토 한 번만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완성! 상혁이 토!
이거 저걸로 써야 되겠다. 컷 넘어갈 때마다 생일 기토. 내 거는 이제 슬라임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냥 저그의 심장 같아요. 이거 이렇게 팔 만들. 클리어 슬라임, 모체 슬라임, 저그의 심장. 한번 만져봐도 돼요? 아, 왜 이렇게 뜨거워? 만지기 싫어. 심장이 뜨거워 원래. 심장인데. 제가 만져봐요. 차가워요. 아, 차가운 심장. 괜찮 잘 지내지. 생일 기토. 와이프가 슬라임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못 갖다 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삐떡이 돼가지고. 하나씩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슬라임 카페라는 거를 아예 이제 처음 와봤고 당연히 슬라임을 만드는 것도 네, 처음 해봤어요. 이런 것도 처음 해봤고 친동생이었으면 아주 토핑으로 만들고 싶네요. 아, 나 날씨 좋다. 날씨 좋으면 뭐 해야 되죠? 날씨 좋으면 위닝. 오빠 끝말잇기 할까요? 끝말잇기? 나 끝말잇기 존나 잘해 근데. 자, 시작. 아인슈타인. 인슐린. 린이 부르는 고민형. 뭐야? 그럼 뭐 형제가 같이 만드는 이리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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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듐바. 야, 내가 졌어. 미안해, 미안합니다. 첫사랑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발걸음이 가볍고요. 아, 어떻게 해도 유추가 안 되네. 좀 들어주세요. 첫사랑? 저희 오빠 보러 가요. 어? 이 건물의 색깔만 딱 보자마자 여기구나. 아빠래. 아, 이건 하고 다닐 순 없을 것 같아. 홍대까지 나와서 여기서 밥을 먹는지 모르겠네. 간단하게 뭐 좀 먹고 오겠습니다. 어디 갔어요?